시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은 자신만의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또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네.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 뭐랄까 뭐 그 누구냐 페이스북 뭐 마크 주커버거 네. 마크 주커버거라든가 네. 아니면은 저기 애플의 네, 스티브 잡스? 네,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요? 브랜드만 삼성은? 그렇죠. 네. 어쨌든 예. 그 자기만의 네. 그런 캐릭터적인 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뭐랄까 같은 옷을 여러 번 사서 계속 입는다거나 뭐 옛날에 앙드레 김이라던가 네, 뭐 한 그렇죠?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룩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캐릭터화해 시켰던 게 아닐까. 팬메슨이라든가. 그렇죠. 빠삐용 룩. 예. 그렇죠. 네. 그 옛날 팬메슨이라고 해가지고 음악하는 사람 사이에서 네, 그렇죠? 주문 팀만 입어도 팬메슨 입었다고 네,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랄까 예, 이 그레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대표적인 게 아닌가. 이 룩 자체가. 네네 그렇죠. 네. 그레치의 이 화이트 앤 골드. 네. 정말 많이 쓰잖아요. 대표적인 룩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뭐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캐릭터에 있어서는 가장 뭐 최정상에 있는 캐릭터화를 네. 시킨 그런 뭐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는 가장 정점에 있는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레치의 화이트 팔콘을 이제 디자인을 얹은 렌처에 이어서 오늘은 또 펭귄의 디자인을 얹은 렌처 모델 같이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기타 어쿠스틱 기타 중에서 흰색 기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네네. 네 개인적으로. 그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명엄 씨랑 저랑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흰색 기타를 딱 보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뭔가 저 도장에 소리가 저게 다 갇혀 있을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그런 느낌 그렇죠. 자연적인 사운드가 네, 아닌 게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걸 딱 보고 있으면은 이미 약간 느낌이 답답해. 비슷해요. 답답해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이 그 그레치 기타는 사실 조금 덜해요. 저는 많이 봐서 그런가 봐. 이거는 이 이거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세뇌를 시켜놓은 거죠. 우리는 원래 이래. 우리 색깔 원래 이거야. 뭐 그러니까. 약간 이러면서. 적응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의 문제가 또 있냐면은 같은 화이트라도 이 톤이 달라요. 아 맞아요. 가장 고급스럽고 깔끔한 화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뭔가 좀 그 화이트 중에서도 아이보리 같은 약간 그 미묘하게 약간 맞아요. 둔탁해 보이는 화이트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과 조금 다르게 좀 더 청량한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렌처 펭귄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 사이러스가 공연 때 갖고 나와서 또 한번 유명세를 탔었어요. 펭귄 해보세요. 펭귄. 반대는 펭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펭귄이 안 된다고요? 펭귄 이렇게. 아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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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이 왜 안 되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막 제 친구 중에서는 흰색을 발음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흰색이라고.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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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흰티를 하자. 우리 이번에 흰티를 맞추자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야? 흰티. 흰티? 어떻게? 흰티. 근데 이 친구의 말이 더 가관이었던 게. 아 자기는 흰색이라고 하면 흰색같이 가면 흰색이라고 해야 흰색 같아요. 그 명언을 딱 듣고 아 이게 사람의 언어체계라는 거야. 아. 다 자기 두뇌에서 그러니까. 다들 시스템을 따로 가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 사회적인 약속 그 흰색이 흰색 같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흰색. 네. 펭귄. 펭귄. 네. 펭귄.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자 아까 제가 다운을 받아놨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어디 갔어? 네 여기 보시면은 마일리 사이러스가 이렇게 공연 중에 기타를 들고 서 있는데 여기 지금 들고 있는 요 기타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를 해볼 펭귄입니다. 마일리 사이러스가 공연 때 들고 나와서 또 한번 유명세를 탔고요. 펭귄 84만 9천 원 가격 약간 적습니다. 이게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원산지 역시 인도네시아 전장 103cm 두께 104mm 구프렛 뒤틀레 73mm로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컴팩트합니다. 솔리드 스프루스 탑에 네 그리고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백앤사이드 메이플 스탠다드 유쉐입 넥 로즈우드 지판 로즈우드 브릿지 그리고 디럭스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42.5mm 신세틱 본넛에 지판 곡률 반지름 305mm 20 빈티지 스타일 프렛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 635mm입니다. PC맨의 RCS3 프리앰프 픽업 시스템 갖고 있고 거의 스펙은 팔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 몇 대 몇? 1.75 네. 1.02 이번엔 또 제가 저는 아예 감이 없어요 이거는. 네. 네. 진짜 전혀 모르겠단 말이죠 이건.
아우 이렇게 이렇게 무거워? 이게 역시 상대성이라는 게 무시무시하네요. 저 완전 확 깎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걸 들고 이걸 들으니까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데 전 맞아. 진짜 아예 기준이 없었어요. 2.14? 2.14구나. 네. 뭐 이긴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네, 2.14요. 알겠습니다. 이게 2kg구나.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거 쳐볼게요. 네. 네. 어? 전 얘가 더 좋아요. 저도요. 네. 근데 적절하다. 아니, 그레치는 이 사이즈가 적절한가 봐. 어, 이게 훨씬 좋은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해상도가 올라가서 더 좋아진 느낌이라기보다 미들이랑 로우가 적절히 깎여가지고 밸런스가 좋아진 느낌이에요. 아니, 하이도 조금 더 살아난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인 느낌이겠지만 이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좋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노래 불러주세요. 저도 네.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느낌입니다. 앰프 사운드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저기 뭐냐 바디가 바뀌었으니까 네. 사운드가 좀 좋지 않을까. 네네. 아, 잡아놓은 거 다시 다 빼고 중립으로 해서 네, 원래 중립으로 돌려서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PC맨의 ICS3가 좀 붐업이 살짝 있긴 있는데 아까처럼 다시 잡아볼게요. 네. 좋아. 얘는 밸런스가 괜찮네요. 이게 더 싸잖아요. 네. 저는 5만 원 싸고 산다면 전 이거 살 저도.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명욱 씨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제 사람 크기랑 기타 크기가 안 어울려서 그게 약간 좀 아쉬워서 이제 기타로. 네, 좋습니다. 네, 핑거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소리 좋네. 네, 편안하고 적절하네요. 소리 좋네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지나간 애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지나가네였습니다. 네. 네. 확실히 사운드가 좀 더 밸런스가 잘 잡힌 사운드. 맞아요. 저쪽은 좀 뭐랄까 덩치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사운드가 나오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적절한 느낌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팔러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팔러는 괜찮다. 네, 원래 팔러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팔러가 사실 그 깡통 소리 난다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맞아요. 좀 그런 게 있는데 타 브랜드 그거 있어서 네, 그렇죠. 워낙에 이제 그게 정체성이 세서 맞아요. 네, 근데 이 팔러는 오히려 좀 잘 어울리고 근데 그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네. 그 사실 투박한 깡통 소리가 어떻게 보면 그 장르적인 블루스라던가 이런 거 하시는 네. 분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그렇죠. 네. 그 팔러에다가 막 줄 013 막 이런 거 그 술찬 아저씨 사운드 같은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네. 아 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블루스는 손으로 치는 게 아니다 얼굴로 치는 거다. 아 이렇게 그 이제 병원 선생님이 지금 뭐 우리나라 뭐 그 절대 달인 중에 한 명이죠. 얼굴로 치는 블루스. 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한창 왕중왕 준비 중인데 왕중왕전이 18일이죠. 18일 날 공개 방송 때 2000에 특집하고 왕중왕전 한꺼번에 저희가 네. 현장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탐은 지금 6개의 탑기어 후보가 올라가 있고요. 맞아. 지금 이제 저희가 원래 월장원전 이제 탑기어를 안 했었는데 어탐은 다음 시즌부터는 두 달에 그쵸. 한 번씩 내년부터 탑처럼 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6개의 기어 중에 골라주시고 그리고 지금 계속 사이트에서 진행 중이니까 17일까지 받는다고 해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댓글로 다 서로의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갖고 그 한쪽이 이제 댓글이 방향이 이렇게 딱 잡히면은 그쪽 이렇게 몰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탑기어를 맞춰야지 거기서 추첨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기명으로 아니 무기명은 아니고 어쨌든 비공개 투표로 받다 보니까 완전 지금 막 그래프가 막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분들의 투표를 확인할 수 없는 지금 시스템이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만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시청자 그 참여 말고 우리 리뷰어 탑 한 줄평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골라주시면은 또 저희한테 선물이 돌아오니까 그 좋은 한 줄평에다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명음 씨는 이제 훈제로 구워 기름기는 빠지고 그렇죠. 네, 육즙은 살아있는 삼겹살 그렇죠. 네, 저는 일맥상통 네, 일펜 맥펜 네. 일맥상통 이렇게 각자 자기의 탑 한 줄평 뽑아놨으니까 네, 여러분들 17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음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룩만큼 소리도 좋은 기타 펭귄 날다 펭귄 날다 네. 오리 날다 말고 펭귄 네, 날다 펭귄 날다 거의 뭐 팔콘 잡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점수 몇 대 몇? 올라오셨죠? 네, 올라갔습니다. 그럼... 네,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네.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네. 제가 올라갈 걸 알고 네, 네, 밸런스를 네, 평균 2.5점, 0.25점을 올리기 위한 네, 밸런스 메이킹.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펭귄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헥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어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